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주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벌써 9월 마지막 주인데 시간이 진짜 빠르죠.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하면서 약간 쌀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오늘은 가을에 좀 데일리로 매일매일 입기 좋은 스웨트셔츠랑 그리고 니트를 활용한 일주일 룩북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특별히 이번 영상은 마르디 메크르디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브랜드죠. 이 브랜드는 진짜 올해 제일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핫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많이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브랜드 되게 애정하기도 하고 종종 여기서 구매해가지고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W 제품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 기획할 때 진짜 설레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7가지 풀 착장을 골라봤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먼저 첫 번째 룩이에요. 마르디 로고에 닥스훈트 그래픽이 새겨진 니트인데요. 마르디 메크르디의 시그니처 플라워 로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특히 그레이 컬러의 그린 컬러 로고 조합이 너무 예쁘게 매치되어 있고 원단이 진짜 도톰하고 탄탄해서 착용했을 때 포근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겨울까지 패딩 안에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팬츠는 이렇게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간 제품으로 같이 매치해봤어요. 이런 패턴 팬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컬러감이 생각보다 베이직하고 매치도 이곳저곳 타기 좋고 포인트 주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롱 기장에 플레어 라인이라서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운동화에도 잘 어울리고 롱 부츠에 매치해도 예쁠 만한 그런 제품이랍니다. 여기에 저는 볼캡을 같이 매치했는데 모자 하나로 훨씬 더 데일리하고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이죠? 이게 코듀로이 소재여서 니트에 더 잘 매치돼요. 가을 겨울 내내 정말 잘 쓸만한 그런 모자입니다. 두 번째 룩이에요. 마르디 메크르디 하면 시그니처 플라워 로고가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플라워 로고 자수가 들어간 니트인데 마르디 메크르디만의 무드가 정말 잘 느껴지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보통 니트랑 다르게 자카드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서 보시다시피 진짜 도톰해요. 여기에 니트랑 맞춰서 블루 팬츠를 매치하고 모자 역시 네이비 컬러로 맞춰줬어요. 기존 볼캡보다는 실루엣이 좀 더 깊고 각진 실루엣이에요. 저도 이런 건 또 처음 써보는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팬츠는 어떻게 보면 FW 시즌이랑 맞지 않는 컬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코듀로이 소재여서 막상 입어보니 오히려 포근해 보이고 잘 입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머니나 다른 디테일이 없어서 정말 깔끔하게 입어지는데 보시면 이쪽에 엄청 귀엽게 로고가 들어가 있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방은 반대로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이번에 마르디 가방 라인에서 새로 출시된 피코 체인백인데요. 천연 소가죽이라서 진짜 부드러워요. 보시다시피 미니백 사이즈인데 립, 쿠션, 차키, 카드지갑 요정도 꼭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저는 데일리백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이 네모난 실루엣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면 다른 가방이랑 세컨백으로 포인트 주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스트랩은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손잡이가 있어서 가볍게 들어주기 좋아요. 컬러는 총 4가지로 출시되었는데 뒤에 하나씩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맨투맨이랑 편하게 입기 좋은 데일리 룩이요. 가을 하면 또 맨투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제품은 마르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딱 베이직한 컬러에 넉넉한 사이즈여서 데일리로 여기저기 입기 좋더라고요. 팬츠는 이렇게 앞에 귀여운 포켓이 달려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그냥 트레이닝 팬츠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이렇게 와플 조직이라서 훨씬 고급스럽고 퀄리티 있더라고요. 특히 이 포켓에 자수랑 라인 따라 들어간 컬러 배색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마르디 FW 컬렉션은 유독 부츠컬 라인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플레어핏을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 데일리로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전체 그레이 톤으로 맞춰줬더니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서 레드 컬러 가방을 같이 매치해줄 거예요.
딱 클래식한 레드 컬러인데 이거는 계절 상관없이 포인트로 매기 딱인 것 같아요. 볼수록 너무 귀여운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찐 데일리 룩이라고 할 수 있죠. 스웨트셔츠에 스웨트팬츠 세트로 세상 편하게 입어봤는데요. 이번 마르디 FW 키 컬러가 핑크, 그레이,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컬러 제품도 많이 출시되었는데 이 스웨트셔츠는 쨍하지 않은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에 프린팅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덜 부담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의 스웨트팬츠도 있는데 저는 오트 컬러에 매치했더니 좀 더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조거 팬츠는 정말 시즌 상관없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워낙 베이직한 컬러고 핏이 너무 헐렁이지 않는 기본 핏이어서 하나 소장하시면 아주 뽕 뽑으시면서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가방도 프린팅 컬러들과 동일하게 블랙으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입고 크로스 미니백 하나 딱 매주면 찐 데일리 룩 완성이에요. 다음은 다섯 번째 룩이에요. 보시다시피 아주 강렬한 룩이죠? 이 팬츠는 제가 작년쯤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하울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보셨죠? 제가 또 요런 패턴 바지를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플레어 라인이라 이거는 정말 제가 애용하는 제품인데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가을 봄에 입기 좋을 것 같고 패턴 바지는 자칫하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핏 자체가 워낙 길고 날씬해 보이는 핏이에요. 여기에 핑크 컬러 가디건을 같이 매치해줬어요. 제 머리카락이랑 깔맞춤이죠? 핏은 딱 베이직해서 단품으로 니트처럼 입거나 아니면은 가디건으로 걸쳐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앞에 보여드린 맨투맨보다는 쨍한 컬러인데 확실히 니트는 이렇게 컬러가 진해도 고급스럽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이번 룩은 니트랑 스웨트셔츠는 아니지만 이 벨벳 티셔츠가 너무 예뻐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초이스해봤어요. 보자마자 컬러감이며 프린팅, 벨벳 소재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컬러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좀 타이트한 핏이어서 마른 분들이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소재에서 느껴지는 이 은은한 광이 진짜 고급스럽고요. 벨벳이다 보니까 티셔츠지만 확실히 따뜻해서 가을 겨울에 이너로 가볍게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깔맞춰서 핑크 스웨트팬츠를 매치했어요. 아까 앞에 보여드린 맨투맨이랑 세트로 착용할 수 있는 팬츠인데요. 저처럼 핑크 팬츠랑 매치해줘도 좋지만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흑청에 시크하게 연출해주셔도 부담이 덜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 룩은 가을가을한 컬러로 입어봤어요. 앞에 보여드린 블루 컬러 코듀로이 팬츠랑 같은 제품인데요.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카멜 컬러예요. 마찬가지로 옆에 플라워 로고가 귀엽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멜란지 컬러 맨투맨을 매치해줬어요. 이 컬러야말로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색이어서 컬러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선택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모자도 카멜 컬러로 맞춰줘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줬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7가지 룩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룩이 있으셨겠죠?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마르디 맥크르디 브랜드 측에서 우리 후드를 위해서 추가 할인 10%를 받을 수 있는 유스뷰티 할인 코드를 제공해 주셨어요.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로 예쁜 옷, 정말 가을 옷 꼭 장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가을에도 예쁜 옷 많이 많이 입으시고 쿠폰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